움치 움치 움치.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인공.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인공을 가리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왜 깨끗하고 좋아? 아, 그 주인공 싫어하시거든요. 아, 여러분 그 오늘은 내가 바로 내바주라는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어떤 미니 게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술래잡기인데 반란의 술래잡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은 주인공이 선정이 됩니다. 주인공은 근데 30초마다 랜덤하게 바뀌고요. 이건 랜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라는 아주 쉬운 그건데 그 필드에 아이템이 떨어져요. 스포트라이트라는 아이템은 이제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먹어서 3개를 모으면 다음 주인공이 바뀌는 시간에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히 랜덤은 아닌 거네요. 아이템을 쓰면. 네네 그쵸. 게다가 심지어 내가 만약에 스포트라이트를 썼어. 그리고 뭐 코아도 썼어. 그러면은 다음 턴에 이제 주인공이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죠? 먼저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주인공이 여러 명이어서 주인공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카펫은 지금 시간에 주인공인 사람이 쓸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앞에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서 권력이 유지되고 새로운 권력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끼리 그러니까 서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팩 다들 끼셨죠? 이게 좀 그런 그 경쾌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진짜 나 마이크 노래 불렀죠. 아니야. 저지 나갑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 집 안에서 뭐야? 진행을 할 거고 이 앞쪽으로는 이 수영장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 바깥쪽으로는 네. 이제 너무 나가지 않도록 발코니 정도까지만 집의 발코니 정도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잘 있으시고 이따가 봐요. 안녕 다들 빠이빠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숨을 건데요? 일단 숨어요. 이거 주인공 되면은 막 영화 명대사 했으면 좋겠다. 네, 하세요, 도티님은. 아, 뭐야? 이 구역의 주인공. 자, 초우님 명대사. 아, 네, 초우님 명대사 하세요. 네. 이거 가라. 하와이. 그래, 고마워. 고맙다, 야. 야, 나도. 나도 하와이 가고 싶. 직업별 죽이지 말고. 야, 직업은 주인공만. 야, 탈락 됐습니다. 저거 오타 고이지? 고이라고 생각할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뭐 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나 뭐 드는 거 같은데 근데 그 전에 변호인 나 그 전에 뭐 드는 거 같은데 기분 탓? 옷. 야 근데 2층 어떻게 갔어? 이 형 지붕에서 하루 종일 하고 있네. 어허 어디 쓸라나? 거길 왜 갔대? 거기 사람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써요 레드카펫?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 구역의 주인공이다. 야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주인공! 아 잠깐만 언니. 주인공! 주인공! 아 레드카펫 다섯 개 모아야 돼? 어디 있어? 아까 여기 누구 있었는데? 어? 와 레드카펫 다섯 개나 있어요. 아이템 딱 많이 있었는데. 아니 다섯 개 모아야 된대. 합칠래 아이템? 나 두 개 있어. 야 얘들아 어딨냐? 야 이거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집이 대저택이야. 1도 없어? 도망가야겠다. 1도 없어요. 나 주인공 되네. 주인공이다. 또 명대사 뭐가 있지? 명대사해 빨리.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뭐야? 광해인가? 라이온킹. 나 몰라요? 저기 그런 말투였나? 야, 그거야. 아주 평야 불발이 지와와. 유. 헤이야. 나 이거 어디 있는데 진짜 어디? 어디 있어? 아 어딨어? 지하에 있나? 나 못 본 거 같은데? 야 우리 둘 중에! 야! 뭐야! 야 쟤! 스포트라이트를 쓴 저 보이시나요? 잠들님? 헐!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쓴 제가 보이시나요? 잠들님? 왜 뭐지?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헐! 아 여기 어떻게 나가? 얘 스포트라이트 썼었네? 야 어디서 모았냐? 스포트라이트? 바로 모았지. 오, 아! 야! 안 돼! 지연아! 3초! 이거
40만 원 스포트라이트에 맞는 주인공. 아, 나 주인공 돼가지고 코아 이렇게 치러 갔는데 코아가 스포트라이트 써가지고 주인공 됐었어? 와, 같이 됐지. 잠들님 해명하실 게 있어요. 어, 예예, 예. 해명합니다. 주인공 이거 뭔가요? 아, 주인공.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어요? 박수기가 했어요? 아, 제 또 다른 자아가 했습니다. 리소스백 빼러 갑니다. 수고. 아, 리소스백 껴주세요. 네. 그거 중요한 건데.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데. 그거 이 약물고 사운드, 사운드만 빼면 안 될까? 야, 이 약물고 녹음한 거야. 깨어라. 이 약물고 녹음한 거. 야, 이 약물고 들어온긴 한데. 어, 안 된다. 귀염 끝, 귀염 끝. 자, 여러분. 귀염 끝. 두 번째 판 이 아이템의 빈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초반에 코어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예. 내가 이 구역 나 너무 야외에 있는. 아, 첫 판에 계속. 오케이. 오, 이거 씨. 아이템 먹고. 오, 바로? 그래. 이번에 아이템 먹으러 돌아다녀 봅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바로 먹으면서 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어, 아이템 먹는 게 진짜 훨씬 나아. 어차피 죽을 거 도박이라도 해봐야지. 뭐야? 어차피 죽다니요. 아. 어디 있지? 약물처럼 생겼네. 아이템 더 필요. 아이템. 약물이라니요. 아이템. 아, 잠시만.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원님. 뭐냐? 야, 잠들 주머니에 뭐 있냐? 어, 잠들 주머니. 아, 진짜 때릴 수 여기요, 여기. 레드 카펫 드릴게요. 때릴 수 있었는데. 세 개밖에 없어. 너 이거. 아, 여기 더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뭐 더 없나? 어? 여기 어? 여기 어? 어? 아니 있어요 잠시만 야 속였다 아니야 여기 있어요. 낚시를 한 거야? 어, 여기 햄타그램! 둘이 써! 아, 까비 안돼! 와, 왜 이렇게 없다고? 야 너 방금까지 야 뭐 있어 너? 뭐 있어? 들린 거 다시 들을게요. 내놔, 뭐 있어 조심. 레드카펫 세 개랑 포트라이트. 그래 내놔 어. 가봐 이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가 이제 가. 어, 너 가. 코야.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있니? 아니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하나만 줘. 아, 이거 아 안돼 안돼 없어. 어? 야, 레드 카펫 하나만 찾아봐 초야. 아, 왜 쫓아? 왜 쫓아? 다음 내가 될게 뻔하거든. 나다. 잠깐. 어 뭐야? 주인공. 야, 나도 썼는데. 나는 안 됐지? 초야 조심해. 초야 코아가 코아 쳐야 돼 코아. 아유, 아, 나 주인공이었구나. 네. 아. 자기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주인공. 아니, 나 주인공이었는데 때렸는데요. 아, 제발 이번에 좀 이기자 제발. 한 대 맞았어. 봐주. 한 대 맞았어? 응. 제발요. 잡들 잡혀. 아니, 또 나. 주인공. 어, 뭐라고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주인공. 뭐 먹어야지? 어딨어? 주인공! 아, 벌벌. 시야를 따야 돼, 시야를. 주인공 벌벌. 주벌 주벌. 그 좌표. 주인공 52-52. 마이너스 52. 52. 야, 마이너스 52는 여기서 너무 먼 거 아니야? 오. 어, 바뀌었다. 정크 좌표. 그치, 또 있을 텐데. 계속 주인공일 것 같은데. 개주?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 있지? 어디 있냐고 무섭게. 나는 몰라. 내가 둘 다 주인공 아닌가? 무서워서. 어? 어? 주인공 변동이가 누구야? 주인공 변동이가 누구야? 변동아. 거의 뭐 이동식 급. 변동이 사는 애. 변동이 누구냐니? 어, 한 대 쳤어. 아! 야, 네가 주인공 해. 네가 주연해. 우리가 주연. 뭐야, 그야 내가 주인공 한다니까. 아, 주인공해. 화면 왜 이래? 화면 어디 놨어 이거? 아, 영상으로 올릴게. 오케이, 다음 판 갑니다. 이제 맵이 슬슬 오케이. 어딘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고. 지금 돌아다녀봤자 이제 TP 될 걸? 오,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다. 내 이 구주.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다. 여기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열심히 먹어요. 아이, 다섯 개를 하네. 모아서 주인공이 될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는 세 개거든요, 바보. 아, 네! 잘 가라. 나를 멀어져, 나니! 자식,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걸? 나 주인공이 되겠다. 기사 잠들! 주인공.
아, 이, 의사 잠들? 기사 잠들? 기사 기사. 예, 어? 저 햇타그램님. 아 두유노 맹공일수. 역시. 두유노 사이. 아야 그게 무슨 아니야? 명대사 명대사야 그거? 그거는 네가 질문을 받는 거지. 두유노 사이. 질문을 받아야지. 두유노 불고기? 두유노 불고기? 어우. 두유노 좋죠. 딜리셔스. 야 한 명 더 뛰어 수연아. 수연. 수연아 뛰어. 왜 둘 다 주인공이야. 두유노 황수연. 어디서 싸우는 거야? 어 수연이다. 수연아. 아이노 황수연. 아이노 어디가 싸? 와 기적의 시야야 진짜 기적의 시야야 와 뭐야 나 못 봤어 와 어, 진짜 기적의 시야야 와 야 수연아 이름표라도 봐 어 잠깐만 수연아 애꿎은 도티님 아 나 스포트라이트 썼는데 아 다음 턴에 도티님 그럼 주인공일 뻔했네 내가 그리고 이번 턴에 누나가 주인공이네 어? 저기요? 제 아이콘택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히 수연이 울수 어딨나 울수 근데 누나 그거 알지? 누나도 방금 살짝 기적이 시야했던 거 아 그래? 왜 수연이 야 이거 뭐야 얘 이거 잘 숨어있네 수연이 어디 숨어있구나 오오 다음 턴에 나무 및 철... 걸음 역할 나네? 나무 및 걸음 역할? 아깝다. 별로 아깝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별로 안 아까웠어. 아니 수연이 왜? 차이는 거의 됐과 됐의 차이야. 수연이 왜 먼저 쳐도 못 죽이지 나? 코어는 내가 먼저 쳐도 내가 지던데. 뭐지? 펀치 하나 하나에 내가 공격력이 조금 버프가 있나 봐. 그치. 수연이 달라? 약간 디버프가 있는 거 같지? 어? 내가 이 구역의 어? 주인공이다. 내주. 아 이거 시작할 때마다 주인공 이거 주는 거 듣기 싫어. 야 내가 처음 얼마 만에 첫 주인공이냐 이거? 주인공. 내 몸속엔 총알이 두 개나 박혀 있지요. 여기 아니야. 아니 명대사 어머. 욕심 있으시네 도티님. 그 명대사 그 아니 침이 틀렸어. 총알이 두 개지요. 총알이 두 개지요. 27번 마르코바에서 어이더이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도 키를 자나 다음판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이다 그랬는데 예 어? 그랬는데 어? 도티 주인공이 안 돼버렸는데 어? 뭐야 저 가지고 다 드릴게 어? 잠깐만 저 가지고 다 드릴게요 가지고 명대사 세 개 할게요 꼬리 잡기 야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도티 명대사 세 개 하겠다고 했는데 아 아깝다 살릴걸 말을 아, 빨리 하셨어야죠 도티님 아웃사이더처럼 엄청 빨리 했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빨리 저보다 빠르게 남루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빨리 하셨어야지 빨리 주인공이다 어 뭐야 코어다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다 각별님 찾습니다 각별님 제보받습니다 어딨습니까 나 없어 쓰고 스스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나오겠냐 너 같으면 나오겠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오겠냐고 각별님 얘 또야? 어?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다 뭐리지? 아이템이나 먹어야겠다 오 드디어 각별이 각별님이 너의 뒤통수에 한 발 뒤통수에 한 발 아 이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어딨어 도티님 네가 제일 맨날 갑자기 들어왔는데 뒤에서 갔는데 도티님 자꾸 명대사 명곡 욕심내시는데 지금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맞아요 너무 욕심내시는데 그때까지 그냥 좀 쌓였나봐 주인공? 아니 명대사 욕심이 너무 강한데 도티님이? 아 근데 진짜 나 뒤에 잘 때 이제 그게 둠칫둠칫밖에 안 들릴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었어 둠칫둠칫 이거 처음에 술래일 때 그냥 여러 개 모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때는 공격할 사람이 없잖아 이게 템전이다 그래 템전 어디 가서 숨었냐 다들 그래 어? 저 잠떨님 위여 저 저 주인공 아유 조조 아유 조조 아유 조조 아유 조조 아나 아유 조나 이거 줄게 나 이거 줄게 나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아유 야 코아야 세개더 줄게 세개더 줄게 밀고 가면 어떡하니 아 감사합니다 와 물론 아이템으로 살았다 와 님들 살 수 있음 딜 성립 세개 세개씩 모으세요 세개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세 개 모았다. 세 개는 모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테니까 주인공을. 오. 이득 이득. 여기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저게? 아! 와! 얘도 주인공이었어? 나도 내 나 아이템 4 개였는데 이거 양말 나. 야, 그 양말 아니고 레드카펫 말린 거야, 양말. 아, 그래, 그래. 야, 야 양말 아니었구나. 야, 레드카펫. 아, 크리스마스라서 양말인 줄 알았네. 레드카펫 말린 거야. 이 아저씨야! 방수야, 맨날 주인공 되면 나한테 죽어. 각별님 겁나 뛰어. 네, 저기요. 아이템 드릴게, 아이템. 아, 주세요, 주세요. 아이템 빨리 줘, 빨리 줘. 세 개만 더 모으고 드리면 안 될까? 여기 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빨리 줘, 빨리. 쏘쏘쏘. 와, 뭐야! 야, 죽여, 죽여, 죽여! 아, 아니야, 잔슬리, 와, 잔슬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죽여주기로 했어요. 빨리 죽였네. 빨리 죽여줘. 아, 저 잔슬리를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깔깔깔깔. 아, 진짜. 깔깔이. 아니, 속도 장난 아니네. 나 기습했는데. 도찌님.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나 먼저 때리고 지는 사람 되게 오래. 괜찮아요? 이거 달라겠는데 이거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할까? 아 진짜 명대사랑 명대사 다 때려박네.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수영. 아 내가 봤던 영화들만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나. 아니 야, 우리가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들어와. 볼만한 것만 하는 거 아닐까? 갈 땐 가더라도. 내 한국 영화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초다. 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최인공 최인공. 아 저 노를 저을 것 같다. 최인 바다바다바. 야 이제 잘 때 생각나. 아 야 초야 나 그 명대사 해야 돼. 아. 아이고 잘했다 초야. 아 실수 명... 야 잘했어 초야. 아, 안녕 오빠 초 잘 뛰어다니네 밖에. 빰빰빰빰 수현아 나 그거 하나만 주라. 진짜 너무하네. 6초 5초 야 누가 될까 저 둘 중에. 각별 수현 중에. 예! 야, 어, 나 주인공이네? 나 근데 되자마자 아, 엄청난 걸 느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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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딨어? 뭐가 아, 아, 야, 왜 아, 앙 부려? 코아 어딨어? 코아 수연이 어디 있냐? 코아랑 수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걸 코아도? 아니 코아가 어딘지 코아가 알겠지. 코아는 어딘지 코아가 몰라. 에 수현이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 야 니네 참... 3인칭으로 말하지 마. 어. 최인가? 어. 아 제발 제발 형님 레드카펫에서 다 모아버렸어. 형님. 오 공중에서 죽였어 공중에서. 형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싸워 싸워줘 싸워줘 싸워줘. 아 너무 빨라요. 먼저 맞았는데. 야 먼저 맞았어 수현아. 용기 있게 가 용기 있게. 수현아 용기. 와 왜 이렇게 빠르냐 쟤도? 그래, 아, 쟤도 주인공이니까 그렇지. 아 그렇네. 아 쟤 바보네. 아이 코아가 뭐, 형수는 대리냐? 코아가 또 일렉투리한테 당했네. 나 아, 수현이라고는 안 했어. 왜 이렇게 일렉투리한테 약해? 나 수현이라고는 안 했어. 짠 다음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문 다 누가 이거 문 다 열어놨어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아 나 여기 너무 여기 뭐야 저 나 시작하자마자 달걀 먹었어. 야 제발 달걀 쓸데 없어. 아이템 뭐 먹었어? 아 저요 저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아직. 여기 이거 드세요. 아 졌는데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졌는데 이 자식. 이 자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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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와, 초! 뭐야? 또 초? 또 초야? 최인공? 어허? 아,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기 잠들이 있어, 저기! 아, 나도 주인공이야! 아, 너도 주인공이야? 나도 주인공이야! 초야, 언니 주인공이라고! 아, 나 진짜 이러면... 언니 주인공이야? 언니 주인공이... 어, 너... 아, 아 뭐야 달걀 뭐야 달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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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뭐야 달걀 펀치 왜 이렇게 세? 달걀이 무기였어? 아니 달걀이 달걀 주웠는데 달걀 던지니까 이게 아 버그 발견. 아니 달걀이 세 칸 다 났어 아닌가? 달걀 아니 그 달걀 던지면서 딱 때린 거 아닐까? 아 내가 궁금하다는데. 아 나 정말 도찌님 오늘 목소리만 나온 거 같은데 기분 탓? 난 좀 많이 봤어. 자,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 코아 손에 죽어서 내가 못 봤구나 도티님을. 코아한테 진짜 한 세 번 죽은 거 같아. 일로 오십시오 우리 초호님도. 아, 오시고. 아, 그래. 아.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내가 바라본 주인공이다 라는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 왔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주기책은 저희는 주인공이 진짜 나왔다 그냥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